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. 이제 진짜 장 끝났습니다. 장 끝났고 한번 살펴볼까요? 장이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뭐 나름대로 오늘은 선방한 것 같습니다. 오후에서 좀 올라가지고 한 0.42% 정도 상승을 했네요. 2741.07로 마감을 했습니다. 개인과 외국인이 좀 팔고 오늘 기관들이 3,270억을 이제 매수를 했다.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를 했습니다. 삼성전자 7만 200원, LG엔솔 44만 1000원, 이렇게 가지고 1% 정도 올랐네요. 보니까 하이닉스 1.69%, 네이버 0.7, 삼바 0.6, 우선주 0.6, 카카오 0.48, 현대차 1.15, 그리고 SDI 1.69% 정도 이렇게 올랐고요. LG화학보합이고 기아는 0.56 이렇게 올랐습니다. 빠진 것은 뭐 포스코홀딩스 좀 빠졌네요. 그러니까 0.17% 정도, KB금이 0.98, 카카오뱅크 0.5% 정도 빠졌고, 셀트리온이 한 10.49% 정도 현재 보니까 올랐습니다. 그래가지고 장 끝났습니다.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어요. 이 정도면은 상당히 좋았다. 하여튼 기관들이 3,268억을 이제 순매수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코스닥 볼까요? 코스닥은 오늘 1.16% 흐름이 좋았습니다. 937.83으로 마무리를 졌고,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샀는데 오늘은 개인만 팔았어요. 개인만 한 2,026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. 상위 종목들은 다 많이 올랐어요. 올라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1.8%, 에코프레비엄 2.4%, LNF 5.0%, 파라비스 0.5%, 카카오게임즈 4.8%, 셀트리온 제약 1.4%, 위메이드 0.4%, 첨보가 6% 정도 올랐네요. 보니까 올랐습니다. 오늘은 다 좋았는데 오늘 LNF가 좀 많이 올랐네요. 한 5%나 급등을 했습니다. LNF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. 하여튼 뭐 상승의 힘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. 오늘 좋아가지고 그래도 1% 이상은 올랐다는 데 대해서 큰 의미를 둡니다. 지금 보니까 그리고 한번 해외로 한번 잠시 볼까요? 중국이 상해 종합이 한 0.41% 정도 지금 빠지고 있고요. 다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. 홍콩 항셍은 0.78% 정도 이제 올라가지고 지금 흐르고 있어요. 흐르고 있고 좀 그래도 뭐 나쁘지 않네요. 홍콩은 오늘 일본도 흐름이 다 좋았어요. 한 1.1% 올라서 28,252.42로 일본은 마무리 졌습니다. 니케이 지수는 그렇게 끝났네요. 보니까 시장 지표 1,222원, 그리고 4.5원이나 좀 빠졌네요. 지금 오늘은 좀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. 달러 인덱스 0.05% 빠져서 99.03을 가리킵니다.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좋은 흐름을 이제 보여줬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삼성전자, 우리의 삼성전자 0.72% 올랐죠. 7만 200원. 그래도 잘 올랐어요.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좀 박스권에서 막 노는 그런 모습인데, 그래도 7만 500원까지는 이렇게 박스 안에 돌지 않겠냐 그렇게 봤습니다. 7만원에서 7만 500원 정도 이렇게 보였는데, 그 7만 500원 사이에 7만 200원 마무리 졌네요. 고가는 한 7만 300원까지 갔었죠. 7만 300원까지 갔지만은 아쉽지만은 7만 200원에서 오늘 500원 올랐다. 500원, 그리고 0.72%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 졌다는 거죠. 외국인의 이제 매도세가 이제 좀 줄었어요. 63만 5천 주 정도 이제 매도를 했고, 모처럼 개미들도 좀 팔았습니다. 오늘 개인들도 24만 7천 정도 팔았어요. 의외로 오늘 기관들이 샀습니다. 이 기관들이 94만 9천 주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. 웬일이지? 갑자기 기관들이 이렇게 살 리가 별로 없는데. 오늘 기관들이 샀어요. 오늘 배당 기준이라 그런가. 오히려 개미들이 많이 사고, 오히려 기관들이 샀다. 보니까 골드만이 오늘 좀 샀죠. 105만 주 정도 샀고요. 골드만, CT가 한 93만, CL이 20만 정도 샀고요. 파는 종목들은 맥쿼리 113만 정도 많이 팔았는데, 맥쿼리 애들이 좀 팔고, 골드만 74만, KP 65만, BNP 20만, 메릴린치 10만 해서 오늘은 맥쿼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매도세가 좀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. 좀 더 많이 사줬으면 좋았을 텐데, 파는 모습이 아쉽네요. 골드만은 사기도 했지만은 또 팔기도 많이 팔았어요. 그러니까 좀 안 팔면 좋았을 텐데, 이 자식들 단타 치는 것 같아요. 보니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팔뛰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, 또 공매도가 한 10만 주 정도 나왔습니다. 보통 뭐 한 6만, 7만, 8만에서 나오다가 오늘은 이제 공매도 한 10만 주 물량이 나왔고요.
이렇게 해서 보여줬고, 우선주가 64,300원, 64,300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. 우선주가 주가 좀 시원하게 올라줘야 하는데 지금 아직 답답합니다. 지금 보니까 그래도 64,300원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. 거의 뭐 종가 요정이죠. 거의 종가 요정. 한 200원 정도 올랐네. 또 200원 플러스 돼서 64,400원, 300원, 400원 올라서 6.0.63% 정도. 외국인들은 26만 주 팔았는데 기관이 조금 사고요. 개인들이 좀 많이 샀습니다. 오늘은 개인들이 제가 볼 때는 배당도 익발해가지고 많이 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개인들이 좀 끌어올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. JP 애들이 이제 한 13만 주 정도 이제 했고, 골드만이 5만 7 정도 샀는데 오늘은 CL이 한 9만 주 정도 팔았고 9만 2천 매도를 했고, CT가 6,600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삼성전자 본주와 우선주 마무리를 쳤습니다. 그래도 나름대로 100원전자를 벗어났다. 100원전자 벗어났다. 오랜만에 100원이 벗어납니다. 그래도 7만원은 돌파했다는 겁니다. 7만 200원 본주는, 그리고 우선주는 64,300원. 그래서 지금 한 5,900원 정도 지금 갭 차이가 별로 안나 지금 보니까. 내가 볼 때는 본주가 많이 안 올랐어요. 본주 오늘 보니까 7만 1000원 이상 올라줘야 하는데, 생각외로 본주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것 같아요. 그래서 본주도 많이 담는 분들이 많더라고. 보니까 생각외로 본주를 많이 담더라. 우선주도 담지만은 본주를 많이 담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. 오늘 보니까 막 50주씩 막 이렇게 막 사는 분 있어요.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증샷을 모아 가지고 항상 블로그에다 종종 올려놓습니다. 그걸 보고 여러분들 판단하셔서 뭐 기운 내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. 보여주시고 참고하셔서 열심히 줍줍하십시오. 줍줍하시면 됩니다. 응? 도움이 되면 열심히 하면 되죠. 남들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. 여러분들의 그 능력껏, 경제적인 형편껏 하는 겁니다.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대출 땡기고 막 레버리지 쓰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신용으로 하지 마십시오. 신용까지 하면서 하는 건 아닙니다. 삼성전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,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꾸준하게 길게 보는 그런 투자 습관을 하는 겁니다. 그렇게 해야지 막 갑자기 그냥 몽창 사가지고 막 빚내서 했는데 나중에 급하게 돈 써야 돼. 그 하필이면 올랐으면 좋아. 오르면 좋은데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 울며 겨자 먹기로 손실을 낼수 있어요. 이제 1분기도 다 끝나가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지지부진해요. 한 2분기 좀 돼야지만이 조금씩 꿈틀거리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 지금 반도체,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좀 올라줘야 돼. 이게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 좀 시원하게 올려주면은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이제 감지하고 들어올 겁니다.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배당 기준을 매수하신다고 고생하셨고, 좀 쉬다가 나중에 오후 시간에 다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